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 피우는 손길입니다.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반짝반짝 너무 예쁜 보석금전수를 키우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석금전수를 분갈이할 때 화분 선택하는 방법과 물 주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수를 잘 키우면 돈이 들어온대요. 개업 선물 1위를 차지하는 금전수의 변형종으로 보석 금전수가 있습니다. 일반 금전수는 한 포트도 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보석 금전수를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일반 금전수는 잎이 동전이 줄줄이 걸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석 금전수는 보석을 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거의 두 배 비싸고 인기도 많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반짝이는데 꽃말은 재물이 들어온다입니다. 모양도 아름답고 의미는 더 좋네요. 사선 형태로 촘촘히 나는 줄기와 잎사귀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보석 금전수는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 잘 사는 반양지 반음지 식물이고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분들도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보석 금전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물을 싫어해요. 많이 건조하게 관리해주세요. 습도는 40% 이하를 유지하고 장마철 겨울에는 물 주는 것을 피해주세요. 추운 곳에서 물을 주면 흡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습이 되기 전에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겨울에 베란다보다는 따뜻한 거실이 좋습니다. 잎을 한 장 떼어서 선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나오고 알뿌리가 생깁니다. 알뿌리가 동전만큼 커지면 새 줄기가 나오는데요. 감자처럼 생긴 구근이 뿌리 속에 있는데 여기에 물을 저장해 둡니다. 구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데 분갈이할 때 아랫면보다 윗면이 넓은 화분으로 선택해야 분갈이하면서 안전하게 구근을 빼낼 수 있습니다. 입구가 좁다면 화분을 깨야만 분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용토보다는 흙에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택하여야 하며 펄라이트나 바크를 조금 섞어 배수와 통풍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토를 섞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전수는 뿌리가 매우 여리기 때문에 펄라이트를 더 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을 선택하였다면 부재료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줄기를 감싸주면서 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플라스틱 화분을 제거합니다. 뿌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근이 윗부분으로 튀어나와 있고 뿌리 상태가 많이 좋아 보입니다. 뿌리를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뿌리 활착제에 잠시 담가 두겠습니다. 분갈이 후 물을 바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뿌리 부분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전체 높이의 3분의 2까지만 물이 흡수되도록 합니다. 푹 적시는 것이 아닌 살짝 부족한 정도의 느낌으로 물을 흡수시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화분에 깔망을 놓고 바닥에 흙을 깔아둡니다. 금전수를 물에서 꺼내 화분에 놓고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 줄기의 각도가 모두 다르니 화분을 돌려보면서 한 방향으로만 기울지 않도록 합니다. 화분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줍니다. 물을 한 번 주면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가볍고 부드러운 흙으로 심을 때는 꾹꾹 눌러주어도 괜찮습니다. 장식 효과를 더하기 위해 바크를 흙 위에 얹어줍니다. 멀칭이라고 하는데 저는 평소에 다른 화분에는 하지 않지만 보석 금전수만큼은 해주고 싶어요. 물 주는 시기를 결정할 때 흙을 관찰하기에 좋지는 않지만 보석 금전수는 거의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흙을 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 금전수는 판매되고 있는 크기에서 키가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잎만 떼어서 삽목해도 뿌리가 잘 나고 과습이 되어서 뿌리를 잘랐다면 줄기만으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번식이 잘 되고 생장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갈이 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물을 주세요.
저는 이미 뿌리를 적셔서 보름 이상 두었다가 물을 줄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